출산 후 엄마의 유방이 아픈 증상을 전문살이라고 해요. 이 강의에서는 유방 우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거의 모든 엄마들이 유방 우려를 다 겪어요. 모유를 생성하기 위해서 유방으로 많은 혈액과 림프액이 몰려들기 때문에 생겨요. 유방 우려는 모유가 본격적으로 생성된다는 신호탄입니다. 유방 우려의 통증은 일시적이에요. 임신 중에 점점 가슴이 커지죠. 출산 후 3, 4일이 되면 가슴이 한 번 더 커져요. 붓고 단단하고 딱딱해지는데 이것을 유방 우려라고 합니다. 유방 우려를 너무 아파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겪는 유방 우려이 가장 심하고 처음으로 모유가 나올 때쯤 증상이 시작돼요. 엄마마다 우려이 시작되는 때는 다들 달라요. 어떤 엄마는 좀 일찍 이틀 차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많이 늦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의 통증이 없는 엄마도 드물지만 있어요. 통증은 약 1에서 2주 정도 지속되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통증은 2, 3일 정도로 일시적이에요. 우려이 시작된 날은 모유가 많지 않지만 그 후로 점점 통증은 줄고 모유는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려 통증을 줄이는 방법. 아픈 유방일수록 더 자주 수유하고 더 자주 유축하세요.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모유 수유를 쉬면 이 통증이 장기간 지속돼요.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막 그런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수유하고 싶지 않아. 막 무조건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쉬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수유를 자주 하면 할수록 우려이 풀리고 통증이 없어져요. 아기가 빨면 우려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우려이 생기지만 아기가 한두 시간마다 힘차게 잘 빨면서 우려를 반복해서 없애주기 때문에 통증이 점점 줄어갑니다. 만약 아기가 잘 빨지 못한다면 꼭 유축을 하세요. 모유를 모으려고 하지 말고 양측 동시 10분 정도 우려이 줄어들 정도로 유축하세요. 양측 직수를 충분히 하고도 막 유축까지 너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모유 과다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직수를 열심히 했다면 유축은 하지 말고 직수를 못했다면 유축을 하세요. 유륜과 유두를 부드럽게 만들어 젖물리기. 유방이 막 부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아기의 그 작은 입이 물기가 어려워져요. 유방 우려이 생기기 전에 젖물리기 연습을 많이 한 아기들은 유방이 단단해지고 부풀어도 그나마 잘 물어요. 그런데 평소 유두가 좀 짧았던 엄마들은 가슴이 부풀고 우려이 생기면 유두가 더 납작해져요. 유두가 납작해지니까 아기가 잘 못 물어요. 납작해진 유두 주변 유륜에 붓기를 빼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아기가 젖을 물 수 있습니다. 유륜 3분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엄마의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유두 주변을 1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손가락 방향을 바꾸어 다시 지그시 누릅니다. 이때 모유가 약간 새어나올 수도 있어요. 손가락을 모아 다시 한번 유륜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유두 주변을 지그시 잡고 유두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유두가 발기가 되면서 좀 단단해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한두 번 모유를 짜면 젖사출반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3분만 투자하면 유륜은 말랑말랑, 납작해진 유두는 조금 길어져서 젖물리기 하기가 좀 나아집니다. 수유턴마다 수유 자세를 바꿔보세요. 요람 자세와 풋볼 자세를 번갈아 하면 가슴 전체 육안이 비워지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모유 수유를 하기 전은 따뜻하게, 마친 후에는 시원하게 해주세요. 유방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면 수유할 때 모유가 잘 나와요. 냉온 찜질이 가능한 가슴팩을 사용하세요. 수유를 하기 전에 팩을 전자레인지에 40초 이내로 가열하세요. 높은 열에 데이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감싸서 수유브라 안쪽에 5에서 10분간 넣어주세요. 유방을 따뜻하게 하면 모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수유 중에 통증이 완화돼요. 절대 유방을 문지르지 마세요. 유방 우려이 있을 때 가슴을 막 문지르고 막 주물럭거리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 금세 더 부풀어버려요. 유방이 붓는 증상은 많은 혈액과 림프액이 몰려와서예요. 근육 뭉침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마사지로 문지르면 혈관들이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요. 기저부 마사지를 제외하고서는 절대 가슴 마사지는 하지 마시고 유축을 열심히, 수유를 열심히 하세요. 기저부 마사지란 몸통과 가슴이 만나는 곳만 살짝 잡아서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마사지만 하고 가슴을 약간 흔들어 주세요. 몸통 쪽에 가슴 제일 안쪽을 딱 잡고 약간 이렇게 털어주세요. 요런 정도로 하고 수유와 유축을 열심히 하는 것이 유방 우려를 줄여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수유를 마친 후에는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미리 냉장고에 가슴팩을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면 편해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해서 유방의 열감을 없애주세요. 냉팩이 없다면 양배추 겉잎을 유방에 붙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유방의 열이 잘 빠져서 부드러워져요. 주의사항, 가슴팩과 양배추 겉잎은 얼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방에 얼음을 붙이면 혈관이 더 수축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모유 생성에 방해 요인이 돼요. 와이어가 없는 브라와 속옷 입기. 레이스 없고 와이어 없고 신축성이 좋은 수유 브라와 속옷을 입으세요. 우려를 심할 때는 이 유방에 옷이 닿는 것도 아파요. 타이트한 브라와 속옷을 입으면 가슴이 더 눌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아픕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참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통제 꼭 드세요. 유방 우려과 통증을 미리 막는 방법. 우려이 생기기 전에 모유 수유를 일찍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우려 통증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첫째 아기를 유도분만으로 낳았어요. 무통분만제를 오랫동안 맞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 진통해서 어렵게 난산했습니다. 3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진통만 했으니 얼마나 몸이 상했겠어요. 출산 후에 몸이 어마어마하게 붓고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기에게 열심히 젖을 물리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젖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 차에 젖이 돌더라고요. 아기가 정말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한 5일 차에 황다 수치가 15까지 올라가서 분유 수유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가 먹지 못해서 온 황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유 수유로 3일간 잘 먹여줘서 아기는 정상이 되었는데 저는 8일 차부터 이제 가슴 우렬이 막 시작된 거예요. 아기는 이미 젖병으로 3일 동안 황달을 없애기 위해서 분유 수유를 했잖아요. 유도 운동이 왔죠. 제 젖을 못 물고 울고 먹다가 자버리고 난리를 겪으면서 모유 수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나 진짜 첫째 때 내가 그 고생을 절대 하지 않으리. 내가 처음부터 아주 초반 세팅을 완벽하게 해야지. 딱 이러고서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2시간 만에 편하게 낳고 출산하는 동안 무통분만제도 맞지 않았어요. 출산하자마자 제 입원실로 아기를 데리고 와서 24시간 모정실을 하면서 아기가 빨고 싶어 할 때마다 열심히 젖을 물렸습니다. 이틀 만에 모유가 나오더라고요. 우렬이 있긴 있는데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약간 가슴이 딱딱해지려 그러면 아기가 쫙 빨아서 없애주고 또 약간 또 아플라 그러면 아기가 쫙 빨아서 없애주니까 우렬 통증이 한 2주 지나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셋째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슴 마사지 한번 받지 않고 생후 8개월까지 완무했어요.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님 쉬세요 쉬세요 한다고 쉬다가는 우려이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유축만 하고 아기는 젖병으로 먹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돼요. 산후조리원에서 정말 쉬고 싶겠지만 젖물리기 하나, 요거 하나만 열심히 하세요. 젖물리기 열심히 했을 때 엄마의 몸이 푹 쉬는 것보다 훨씬 개운하고 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